그럼 나 이런 거 좋아할 거야. 아. 오, 맛있는 냄새. 오, 달콤해. 이런 거, 이런 거. 야! 비욘드 여러분 안녕하세요. 비욘드 오브제 박승희 팀장입니다. 저희 유튜브 구독자 수가 벌써 700명을 돌파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장소가 평소에 영상에 담았던 장소랑 많이 틀리죠? 굉장히 샤방샤방하고 제 얼굴도 조명 때문에 샤방샤방. 지금까지 비욘드 오브제 유튜브 영상에서는 이 우드 슬랩과 인테리어를 많이 보여드렸다면 오늘 새롭게 준비한 컨텐츠 바로 이 원목 도마를 주제로 한 컨텐츠입니다. 오늘 이 원목 도마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요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컨텐츠를 도와주실 일산 정발산동 미미 주점을 운영하고 계신 사장님을 모셨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죠. 비욘드잉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정발산동에서 미미 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오석희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쁜 공간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아, 나머지 감사합니다. 아, 맞습니다. 준다 그래가지고. 오늘 요리가 어떤 요리인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주점 컨셉이 레스토랑 컨셉의 주점이어서 저희 대표 메뉴를 좀 가지고 왔는데 뭐 연인분들이 집에서 뭐 홈데이트 하실 때 와인과 같이 즐길 수 있을 만한 데이트를 할 때 좀 즐기기 좋은 그런 음식을 좀 준비했습니다. 아, 연인들을 위한 밥은 달달하겠네요. 네, 달달한 와인 준비했죠. 알겠습니다. 그럼 너무 떨리는데 오, 손도 좀 떤다. 그럼 바로 한번 요리 시작해 보실까요? 네. 일단 좀 가장 오래 걸리는 것부터 준비를 좀 할게요. 네. 파프리카를 북한이 안에 파프리카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구워가지고서 껍질을 벗겨내면 단맛이 상당히 올라오거든요. 아, 오 벌써 냄새가 올라오는데요? 이게 이태리에서 파프리카를 구워가지고 올리브 오일에다가 절여가지고 이제 반찬처럼 꺼내 먹는 거거든요. 어, 야, 이 소리가 모닥불 피는 소리가 나는데요? 까맣게 태워야 돼요, 화살 재처럼. 근데 너무 또 붙이면 이게 치 소리 들리시잖아요. 네네네. 계속 이게 안에서 터져버리면 즙이 나오면서 모양이 참 안 이쁘게 나오거든요. 터지지만 않게. 아, 네. 이렇게 좀 검게 탐내. 아, 요렇게 요걸 나중에 벗기시는 거죠? 그렇죠. 딱 캠핑 같은 거 가면은 옥수 고구마 이런 거는 이렇게 숯불에 꺼먹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파프리카 같은 거 가져가가지고 그럼 나 이런 것도 할 줄 알아. 아, 근데 요거는 그러면은 호일 같은 거에는 싸면 안 되겠네요. 아, 그렇죠. 호일에 쌀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다 태워서 껍질을 벗기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바로 또 껍질을 까면 안 되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지. 이게 실패한 게 가운데가 터졌죠. 아, 이렇게 세워서 이 접시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래야지 껍질이 잘 까져요. 아, 안에 수분이 머금으면서 껍질을 깔 때 잘 까져요. 아, 요렇게 오늘 준비한 이제 고기죠. 이 부위는 늑간살이라고 해서 소 갈비살 옆에 붙어있는 살이에요. 별들이 보이시죠? 이게 갈비뼈에서 뜯어낸 부분들이고 여기 중간에 뼈가 있어요. 원래 이런 걸 손질해서 쓰면 좀 부드러운데 보통 꼬들꼬들해가지고 되게 꼬들살. 네, 칼로 다 손질을 해가지고서는 이 뼈에 붙어있던 이런 잔뼈들을 제거하고 쓰지만 삼켜도 되는 거거든요. 약간 질기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한번 그냥 가위로 이제 남자분들 뭐 칼질 많이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가위질해서 그냥 쉽게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볼게요. 이 소 갈비살을 고깃집에서 가면 이제 소금 뿌려가지고 막 먹잖아요. 데이트하면서 이렇게 와인 한잔 하면서 이제 천천히 대화 나누면서 그런 유의 음식이기 때문에 와인에 한번 절여서 소갈비를 준비해 볼게요. 이건 어떤 와인인가요? 예, 샤브레입니다. 아. 지상에서 제일 싼 와인인데 마트에서 파는 품종은 비노 틴토이고요. 대략 5,000원 정도에 제가 구매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가성비가 좋아요. 이렇게 갈비살을 바로 올려볼게요. 네. 먼저 팬을 데피고. 네. 불소리를 들어야지 좀 긴장이 풀리네. 자, 이제 고기를 올려볼게요. 모든 면을 조금 익혀서 와인이 너무 속살까지 스며들지 않게 준비한 다음에 와인을 넣어줄게요. 이 와인을 처음에 뿌려버리게 되면은 이게 무슨 수육처럼 질겨지거든요. 그래도 소갈비살이 좀 꼬들꼬들한 느낌이 있는데 와인을 처음부터 뿌려가지고 고기를 약간 삶아버리면 식감이 좀 많이 질겨질 수가 있어요. 와, 고기가 이제 표면이 어느 정도 익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막 써주면 돼요. 형, 지각적으로 막 써주면 좀 이쁘게 썰어볼까요? 이쁘게. 가게에서는 칼을 씁니다. 놀라지 마세요. 이게 지금 지방질이 보이시죠? 네네네. 그럼 업소에서는 여기를 다 도려내서 깔끔하게 하는데 있어도 나쁘진 않아요, 식감이. 쫄깃쫄깃하고 탱글탱글하고. 이렇게 자르시는 혹시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한 입에 들어가야 되니까. 아, 이 지방분은 나중에 좀 야채를 구울 때 좀 써볼게요. 아, 이 소리. 이게 진정한 ASMR이죠. 고기가 표면이 어느 정도 익었죠? 네. 이 상태에서. 이야. 우와. 오, 냄새. 와. 비싼 걸 쓴다고 더 맛이 당연히 좋겠지만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이게 화력이 좋으면 와인이 금방 태워가지고 없어지거든요. 그 점 좀 고려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는 피자제마트나 코스트코에서 이렇게 하나에 한 10,000원 정도 해요. 하나 사놓으면은 한 1년 정도 쓸 수 있어요. 가정에서 이거를 뭐 업소처럼 많이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 정도 구비해 두시면은 고춧가루 같은 거 대신에 파스타 같은 거에 이런 거 넣으면 조금 더 꼬다구가 나죠. 두고두고 이제 사용하는. 그렇죠. 아. 그렇죠. 이런 거요, 야! 다 이겼어. 바지입니다. 바지. 아마 영상을 보시는 100명 중에 99분이 이 정도, 이거 없을 수도 있어요. 음식에 일단 잡내가 잡히고 조금 더 사한 맛이 나죠. 넣었을 때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첨가를 할게요. 이게 소두식초, 발사믹. 아, 발사믹. 이거를 뿌리면은 조금 더 달아져요. 와. 다 익은 거예요, 일단. 와. 이거는 이제 스테이크 시즈닝이에요. 뭐 없으시면 뭐 그냥 소금 치셔도 돼요, 그냥. 오, 맛있는 오. 냄새. 오, 달콤해. 스멜! 야, 근데 진짜 맛있겠다. 이제 플레이팅을 할 건데, 이제 아까 키워놨던 파프리카를 지금 껍질을 좀 벗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진짜 기대된다. 이런 걸 준비한다는 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거를 하는 우리 미미주전. 아, 이걸 이렇게 그냥 손으로 까면 되는 건가요? 네, 잘 벗겨지죠. 아, 신기하다. 이렇게 다 벗긴 다음에 물로 또 씻어도 되는 건가요? 아, 그러면 안 되죠. 아. 이걸 물로 씻어버리면 너무나도 그건 위험한 행동. 풍미가 날아가니까. 아. 저희가 보통 접시에다가 플레이팅을 하잖아요. 근데 오늘 이렇게 이쁜 도마가 있으니까 한번 도마에다가 플레이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먹어보고 싶은데요? 네. 어때요? 아, 제가 파프리카 진짜 좋아해요. 불에 끓이고 나서 하니까 안에 그 단맛이 더 많이. 저는 이것만 해서 나중에 먹어도 될 것 같아요. 이것만 해서 먹으면 배가 고프죠. 배고픈 일이 벌어지죠. 이런 도마 하나 있으면 요리도 하고 플레이팅도 하고 손님 들어왔을 때 이쁘게 딱 도마에다 얼마나 이뻐요. 이 장마가 좀 끝나고 나서 야외 캠핑이나 연인들끼리 파티룸을 빌려서 간단하게 이렇게 요리를 좀 해먹는 것도 굉장히 괜찮을 것 같네요. 이게 같이 파프리카 태워서 껍질 벗기면서 감소도 나누면서 서로 이제 주거니 밖에 입에도 넣어주고. 야, 그러면서 이제 남자분은 여기서 이거는 저희 업소에서는 고구마를 가지고 직접 만드는데 오늘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마트에서 좀 사왔어요. 아. 이게 고구마 무시요. 아. 이게 나왔죠. 훨씬 넓고? 그렇죠. 야, 정갈하게. 아, 이 같은 음식도 엔드그레인 도마나 이런 도마에 또 올라가니까 굉장히 또 이쁜데요. 아, 그럼요. 일반적인 접시에 한 것보다 조금 더 전문성 있게 보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집에 누구를 초대해도 그렇고 여자친구를 초대해도 그렇고. 그렇죠. 고기를 플레이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채소를 구워볼 건데 토마토하고 대파, 마늘종, 통마늘, 버터를 소량만 사용을 할 거예요. 이 정도. 아까 전에 소고기 기름 떼놨던 거. 버터하고 아 같이 버터 없이 그냥 식용유에 구워도 충분히 풍미가 나니까 넣는 순서 없이 그냥 한 번에 다 넣고서는 먼저 익는 것부터 꺼내 볼게요. 지금은 제가 편의상 마늘을 그냥 통으로 넣었는데 이렇게 큰 거는 칼집을 내서 좀 익기 쉽게 한다거나 마늘을 슬라이스해서 넣으면 편하겠죠. 이게 순서대로 넣으면 좋겠지만 사실 이렇게 하면서 막 순서도 헷갈릴 수가 있고 그러니까 한 번에 넣었다가 익는 거 먼저 꺼내주시면 돼요. 토마토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껍질이 이렇게 흐물흐물해지면서 벗겨져요. 아... 토마토를 이제 지금 조금 고기가 빛깔이 탁하잖아요. 네네네. 여기다가 물 좀 뿌릴게요. 와인 발사믹 소스를 간단하게 만들어서 특성상 와인하고 발사믹 둘 다 태워지면 금방 없어지는 거라서 네네네. 어느 정도 끓으면 바로 물을 꺼주시고 짝신만 자 끝났습니다. 야 비운둥이들 드셔보시죠. 이렇게 미미주점 선생님과 요리를 맞췄는데요. 이 요리의 이름이 뭘까요? 메뉴 명칭은 와인 절인 소갈비살 구이가 되겠고요. 이제 레드와인이 아무래도 육류랑 더 잘 어울리다 보니까 레드와인하고 같이 드시면 잘 좋을 것 같습니다. 쭉 한번 먹어도 아 행복해. 코코아 나이프를 준비했는데 포크만 쓰셔도 될 거예요. 네. 여기서 드셔보시죠. 요거는 뭔가요? 준비했던 양파를 좀 썰어서 발사믹 소스하고 진간장하고 1대1 비율로 조금 넣어봤습니다. 시식을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맛있을 것 같아. 일단 고기만 한번 먼저 먹어볼게요. 들으셨어요? 와, 탁 터진 소리. 고기가 너무 부드러워요.
와, 이 정도면은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남자친구가 집에서 초대를 해서 요리를 해줬어요. 여자친구분이 딱 하나 먹고 어머 이런 느낌? 와. 약간 와인을 계속 부르게끔 하는 그런 맛. 야. 오늘 여기에 들어간 총 비용은 사실 거의 없어요. 뭐 고기는 코스트코나 이제 대형 마트 가시면 이렇게 소갈비살을 팩에 팔거든요. 사셔가지고 저는 뭐 한 줄 두 줄 쓰시고 나머지는 랩 하셔서 냉동 보관하셨다가 또 이거 쓰시면 되겠고, 와인은 뭐 정말 저렴한 걸 샀어요. 요리도 하고 같이 준비한 음식 먹으면서 또 즐기고, 야채는 큰 비용이 들어간 건 아니니까. 말씀드렸다시피 플레이팅이 정말 중요한데 집에서 정말로 분위기 있게 즐기실 수가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이 음식을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을까요? 마늘종을 먹죠. 마늘종을 먹고, 잠시만요, 이 맛을 추가하기 위해 네네네 턱수염 만져서 예를 사. 아, 이야, 이런 거 필요합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네. 와, 아삭아삭해. 진짜 너무 아삭아삭해. 많이 아삭아삭한가요? 네네네 덜 익은 것 같아. 다음번에는 마늘 드셔보시고. 아삭아삭한가요? 딱 괜찮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너무 흐물흐물하지도 않고 아삭아삭하지도 않고 다 괜찮은 것 같아요. 파프리카는 아까 먹어봤으니까 아마 토마토 정말 궁금해요. 이렇게 먹어보겠습니다. 비주얼이 장난이에요. 일반 토마토보다 따뜻하니까 더 달아요. 토마토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먹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바로 고기의 그 쫄깃한 식감이랑 약간 아삭한 게 좀 필요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딱 요거네요. 소스가 좀 비슷하다 보니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와인을 한 잔 안 먹는 것 같아요. 레비오사. 오늘 엔드그레인 도마에 이렇게 또 플레이팅 하신 건 처음이실 것 같은데 좀 어떠신 것 같나요? 음식과 어울릴만한 접시들이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좀 이런 도마 하나 있으시면은 여기에서 뭐 음식도 조리도 하고 이렇게 플레이팅 해가지고 좀 다양하게 즐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채소들도 훨씬 더 색감도 잘 나오고 집 안에서도 약간 야외에서 즐기는 느낌도 나고 감성을 네. 좀 자극하는 그런 네. 플레이팅이 아닐까 합니다. 저희 비욘드 오브제와 함께 이렇게 요리도 해보시고 플레이팅도 해보시고 이렇게 촬영을 해보셨는데 촬영 네. 소감이 좀 어떠실까요? 좋았습니다. 너무 간단명료하신데. 오늘 정말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 말씀드리고, 좀 이제 주방에서만 요리를 하다가 많이 이쁜 저희 집보다 훨씬 이뻐요. 이런 데 와서 요리를 해보니까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이 비치 엔드그레인 도마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비치 원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단단한 성질의 우수한 원목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스테이크나 여러 가지 색색의 채소들을 플레이팅을 했을 때 굉장히 잘 어울리는 플레이팅 도마로도 사용을 하실 수 있다는 점. 이 비치 원목이 아이들 원목 장난감을 만들 때도 사용을 하고요. 아이들 뭐 이유식을 뭐 만들 때나 그런 음식들을 만들 때도 사용하기에 적절한 엔드그레인 도마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오늘 미미주점 사장님과 촬영을 하게 돼서 너무 기뻤고, 이 엔드그레인 도마를 널리 알릴 수 있고 미미주점을 알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다음에도 나와주시라고 이제 저희가 네. 말씀드리면 나오실 의향이 있으신지. 네, 다음번에 또 불러주시면 다른 음식과 또 재미있는 컨셉으로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좋은 촬영을 할 수 있게 협조해 주신 일산의 블랭크 파티룸 관계자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 미미주점 사장님 다시 한번 협조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또 색다른 엔드그레인 도마와 색다른 요리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비욘드 오브제 박승희 팀장, 미미주점 사장 오석희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비욘드 여러분 안녕. 안녕.